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10월 27일 발로란트 디비전 프리미어 소개 영상입니다. 발로란트가 프리미어라는 새로운 경쟁 모드를 공개했습니다. 프리미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쟁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현재의 레디언트를 넘는 무언의 프로 경쟁 게임 모드로 새로운 시즌별 챌린지를 뜻하며 더 높은 경쟁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저들을 위한 특별한 경쟁 모드라고 합니다. 발로란트 프리미어는 기본적으로 현재 랭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을 제공하며 라이엇은 경쟁에 굶주린 플레이어에게 현재 랭크 이상의 보람있는 도전을 제공하는 레디언트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프리미어 모드는 플레이어가 집에서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편의성과 함께 다음주 11월부터 브라질에서 임시로 테스팅을 거치게 되며 현재 새로운 기능은 미약하지만 개발진은 프리미어에 점차적으로 추가적인 옵션을 구현할 것이라 알렸습니다. 프리미어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사전에 예정된 경기를 시즌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 팀 구성을 완료하면 해당 팀은 주간 경기와 토너먼트로 구성된 지속적인 시즌을 플레이하게 되는 디비전의 배치, 팀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극을 갖추었다면 시즌 종료 토너먼트에 참가하여 디비전 챔피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경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테스팅되는 프리미어의 주된 내용은 팀 로고 및 색상 커스텀이 가능한 팀 생성, 맵 핏과 벤 시스템이 포함된 서버로드와 토너먼트 플레이, 시즌 종료 후 토너먼트 진출 자격을 판별하는 프리미어 스코어, 알파 전체의 매치메이킹 및 대기열 상태 점거와 일반적인 버그 및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진은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약속했고 프리미어 모드를 점차 전 세계에 배포할 예정이라 알렸습니다. 브라질 플레이어들은 11월 프리미어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픽 벤과 함께 팀 생성 시스템 및 토너먼트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예정된 게임을 알려주는 이벤트 일정이 공지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상호와 비하여 경기 시간을 특정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자신의 팀과 로고, 어느 디비전 소속인지와 일종의 디비전 포인트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게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준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